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희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RS 트림입니다. 게다가 지금 외장 컬러를 보시면 모던 블랙 외장 컬러입니다. 오늘 이 차를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에 대한 이야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저와 함께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타보러 가보시죠.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출시 당시 때부터 정말로 많은 관심, 뜨거운 관심을 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렉스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로 바뀌었습니다. 트렉스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트렉스 크로스오버, 즉 CUV 장르로 바뀐 건데요. CUV 장르의 특징은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적절히 섞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단의 장점은 일단 높지 않은 전고에서 오는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SUV의 장점은 넉넉한 적재 공간이 있겠죠. 그 두 가지 장점을 잘 섞은 장르가 바로 이 CUV 장르입니다. 그래서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출시가 되면서 크기가 엄청 커졌습니다. 소형 SUV인 뭐 셀토스나 니로, 그리고 코나보다도 더 커다란 전장과 휠 베이스, 그리고 전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4기통이 아니라 3기통 엔진을 넣었습니다. 3기통 엔진 터보를 넣으면서 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세금 부분에 있어서 혜택도 받게 되고 또 저공해 3종의 혜택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패키징을 봤을 때 참 잘 나왔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가격이었죠. 가격이 경차인 캐스퍼 풀옵션보다도 시작 가격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와, 가성비 미쳤다, 정말 갓성비의 차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차량이 바로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24.5년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모든 트림의 가격이 12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오르면 그 갓성비라는 닉네임에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타보고요, 여러분들께 여전히 매력적인 차량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5년식이라는 연식 표기법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24년식이면 4년식이고 25년식이면 5년식이지 24.5년식 소수점을 붙이는 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가 또 있어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도 이렇게 .5년식을 붙입니다. 제가 구매한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23.5년식 모델이에요. 그래서 흔하게 쓰는 표기법은 아니지만 덜어 있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24.5년식이 되면서 120만원이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바뀐 것이냐 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총 세 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플로어 매트, 바닥 매트에 쉐보레라는 로고가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트렁크에 카고 네트가 추가되었고, 세 번째는 후면에 있는 레터링이 블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변경이 되었어요. 사실 소비자, 운전자가 느끼는 옵션 부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뭐 매트나 카고 네트라든지, 그리고 뭐 후면부 레터링 블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옵션 차이는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이 변경되면서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연식 변경에 따른 가격 상승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좀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국내 총 4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LS, LT, 액티브, RS였는데요. 24.5년식이 되면서 플러스라는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LS 플러스, LT 플러스, 액티브 플러스, RS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LS 플러스, 즉 시작 가격은 2,188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LT 플러스는 2,504만원, 액티브 플러스는 2,821만원, RS 플러스는 2,8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RS 트림이기 때문에 2,880만원이고요. 테크놀로지 패키지와 썬루프가 추가돼서 각각 65만원, 70만원 옵션이 추가돼서 이 차량의 총 금액은 3,01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RS 트림의 특징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운전석에 앉게 되면 일단 세단보다는 확실히 조금 높습니다. 세단보다는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도 좀 더 편하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 확보를 함에 있어서도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아, 좀 더 높아서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RS트림이기 때문에 요 스티어링휠 디자인이 액티브나 다른 LT나 RS트림과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D컷 스포츠 스티어링휠이 들어가 있고요. 3시와 9시 방향은 타공 가죽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아, 핸들 참 멋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 안쪽에 스티칭도 모두 다 이렇게 레드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스티어링 휠만 보더라도 아 스포티한 차구나라는 걸 단박에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트랙스 크로스오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 정도급, 요 정도 세그먼트, 즉 소형 SUV나 뭐 CUV 장르에서 요 스티어링 휠을 두 개로 이렇게 제공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뭐 쉐보레 말고는 없어요. 뭐 수입 브랜드로 보면 뭐 BMW도 M스포츠, 뭐 베이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다르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익스클루시브랑 AMG 라인 핸들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지금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액티브 트림을 고르면 스티어링 휠이 원형이고 RS 트림을 고르면 스포츠 D컷 핸들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과 11.3인치 중앙 모니터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모니터는 운전석 쪽으로 살짝 꺾여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팀앱이나 카카오 앱이 연결해서 이 중앙 모니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방지턱 구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RS 트림이어서 이 휠이 19인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 18, 19인치가 세팅이 되는데 가장 커다란 19인치 휠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지턱을 넘을 때 공기압 부분, 편평비 부분에서 다른 18인치나 17인치를 쓰는 모델보다는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한 승차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19인치 휠은 조금 오버스펙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익스테리어적인 멋을 위해서 19인치 휠을 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빠르게 한 35km나 40km로 방지턱을 넘게 되면 확실히 뭐 17인치를 끼고 있는 모델이나 18인치를 끼고 있는 액티브 모델보다는 좀 더 승차감이 탄탄하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인 뭐 니로나 코나 셀토스보다 확실히 좀 하체가 짱짱합니다. 탄탄한 하체에서 오는 안정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 운전석은 전동이지만 조수석은 수동입니다. 하지만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는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은 앞뒤 위아래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럼퍼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2way 앞뒤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홀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이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이 앞에 이렇게 점점점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질 때 충돌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앞쪽 유리에 이렇게 LED 점으로 위험해라고 깜빡깜빡하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안전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돼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 충돌할 것 같다라고 예견이 될 때는 청각적으로도 알려주고 시각적으로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속도를 좀 내보면 이 차량은 직렬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기통이면 확실히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넉넉한 출력은 아닙니다. 이 차량의 출력은 139마력의 토크 22.4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모델 뭐 셀토스나 코나와 비교했을 때 2.0 가솔린과 비슷한 정도의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기통이긴 하지만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2.0 자연흡기 엔진이랑 거의 비슷한 출력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이 크게 모자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또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차량의 무게에 있습니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무게는 1.3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 모델은 다 1.3톤이 넘어요. 그래서 동급 경쟁 모델 중에서는 또 가장 가벼운, 가장 경량화 된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특징입니다. 이번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조향은 없습니다. 핸들 조향은 없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만 있기 때문에 차선이 넘어가는 것만 막아주지 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에서 손을 온전히 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률이 많은 코스 같은 경우에는 꼭 스티어링 휠을 잡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앞에 K5를 일정 거리를 두고 아주 잘 따라가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고 늘리고 이런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RS트림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 저는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전면부 같은 경우 이 차량은 사실 쉐보레의 막내잖아요. 근데 보통 막내 라인업은 약간 좀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막내부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전된 헤드라이트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위에가 주간전조등이고요. 아래 상향등과 하향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그렇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보게 되면 아, 이 차가 CUV였지라는 걸 한 번에 또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단보다는 확실히 좀 전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SUV, 경쟁 모델을 볼 수 있는 셀토스보다는 전고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좀 길고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은 좀 더 고속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코너를 돌 때 전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휠베이스는 길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탔을 때는 넉넉한 이열 공간이 나온다라는 것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2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좌석은 지금 제가 운전한 포지션 그대로 맞추고 제가 뒤로 온 겁니다. 그랬을 때 레그룸은 이 정도 주먹 하나 두 개 정도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력적인 부분이고 여기 밑에 발도 들어갑니다. 여기 가운데는 송풍구 그리고 A타입과 C타입 충전포트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한번 내려보면 창문은 완전히 다 내려갑니다. 완전히 끝까지 다 내려가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룸 공간도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도 전혀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많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넉넉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차량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RS트림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기본입니다. LS나 LT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액티브는 18인치인데요. RS트림은 19인치 휠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 나는 익스테리어적인 외적인 멋보다는 난 승차감이 좀 더 중요해 하신다면 뭐 액티브 트림이라든지 LT나 RS트림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휠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 보타이 로고가 적용되어 있죠. 이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휠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휠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CUV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러기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약간 SUV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던 블랙 익스테리어 컬러이기 때문에 다 블랙이고 RS트림이기 때문에 각각의 블랙 포인트, 레드 포인트들이 적용돼 있어서 좀 더 차량을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구는 직접 눌러서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됐고 캠리스 방식이어서 따로 뭐 열지 않고 바로 주유건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효율을 보게 되면 복합 연비가 12.0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RS트림이어서 그렇고 이제 17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 건 12.6, 12.7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 트림에 따라서 옵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RS트림이 휠이 제일 커서 연비가 제일 낮은데 그럼에도 12.0이라는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를 보게 되면 후면부는 확실히 좀 좌우로 폭이 넓은 차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좌우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후면부에도 블랙 보타의 엠블럼과 리플렉터는 하단부 이렇게 좌우에 적용되어 있고 지금 트랙스 엠블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죠. 블랙 트랙스 엠블럼이 있고 오른쪽에는 또 레드로 이렇게 RS 고성능처럼 보이게끔 RS트림은 또 레드 배지로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한번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현재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CUV 또 장르이기 때문에 세단보다는 확실히 좀 넉넉하고 높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입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열리기 때문에 입구가 좀 좁잖아요. 근데 CUV 장르의 특성상 이 트렁크가 넓게 열리기 때문에 넓은 짐을 넣고 빼고 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고 이 뒷좌석 폴딩 같은 경우에도 6대 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이 뒷좌석 폴딩에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24.5년식이 되면서 120만원의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 첫 번째는 일단 디자인의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앞서 보여드렸지만 모던 블랙이라는 외장 컬러에 RS트림을 넣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포스 넘치는 그런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쉐보레 트래버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트래버스가 풀 체인지된 익스테리어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CUV 장르의 가장 막내 모델이긴 하지만 익스테리어에서 느껴지는 멋은 그 어떤 모델보다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으로 보면 1.3기통을 쓰긴 하지만 터보 엔진 장착으로 인해서 뭐 시내주행에서의 출력적인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1300cc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2000cc 대비해서 자동차세가 좀 더 저렴하다는 부분, 저공의 3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경제적인 혜택도 누려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마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컴팩트 SUV 혹은 요 세그먼트의 차량을 한 대 골라봐라 라고 하면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빼놓기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탄탄한 하체 그리고 이 핸들링에서 오는 운전의 재미가 기본적으로 요급에서는 요런 운전의 재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편안하게 만들거나 핸들만 돌려봐도 좀 핸들이 많이 가볍게 느껴진다거나 하체가 좀 물렁물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컨셉,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좀 더 운전을 좋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139마력이라는 출력은 결코 높진 않지만 그 출력을 내가 온전히 쏟아내면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눈으로 봤을 때, 뭐 영상으로 봤을 때도 분명 멋진 차지만 실제 타보면 확실히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진가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렉스 크로스오버 이번에 120만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 고민이 되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가까운 전시장 가셔서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 직접 속도도 한번 내보시고 방지턱도 넘어보시고 이 핸들도 한번 잡아서 돌려보시면 아 확실히 좀 다른 컴팩트 SUV랑은 차이가 느껴지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시승해보시고 판단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렉스 크로스오버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